최근 베트남에서 택시 승차 거부부터 요금 바가지 등으로 한국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혐한 정서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과 많은 한국 관광객이 떠나자 경제가 어려워졌다며 한국의 발목을 붙잡기도 했었죠. 그런데 한국을 까내리던 베트남이 뒤에서 몰래 한국을 따라했다가 유럽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경제, 문화에서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다른 대륙까지 장악하며 넘사벽이 되어버린 한국. 이에 여러 나라에서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는 건 다반사가 되었죠. 그중 하나인 베트남이 오늘 얘기할 나라인데요. 베트남은 한국과의 교류 덕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여러 문화적 성과를 이뤘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삼성과 LG가 정착하자 약 9천여 개의 기업도 베트남에 들어섰죠. 기업이 많아지면서 일자리가 증가 한 건 당연하고 베트남 경제도 놀랍도록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자마자 베트남 사상 최초로 4강 그리고 결승에 진출하며 베트남에 연속으로 새로운 역사를 안겨주었죠. 그리고 베트남이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오기 때문에 한국은 베트남의 발전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심장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덕분에 경제 문화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베트남이 배가 불렀는지 급기야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무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 승차 거부는 기본이고 로또 당첨금 미지급, 한국인 단골한 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는 등의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 한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른 국가의 미움을 사버린 것이죠. 그리고 한국인이 베트남인을 부러워하는 네 가지 이유 같이 말도 안 되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 한국보다 잘났다는 정서를 억지로 만들었다는데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황당한 베트남의 태도. 그러나 힘이 잔뜩 들어갔던 베트남의 어깨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자 바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베트남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많은 한국 기업이 사업을 축소하고 주요 관광객이었던 한국인의 수요가 없어지면서 경제가 폭삭 가라앉게 된 것이죠. 한국 버프로 자신감이 우주를 뚫고 날아다니던 베트남은 한국의 도움이 사라지자 바로 땅바닥으로 꺼지게 되었는데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한국의 소중함을 깨달았나 봅니다. 한국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던 베트남은 급기야 제1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채택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국어를 공부시켜 한류를 뒷받침하고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더 끈끈하게 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이것까지 한국을 따라했다가 예상과 다르게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논란의 중심이 된 물건은 바로 여권입니다. 지난 7월부터 베트남이 새롭게 선보인 여권은 신원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생지 정보가 없는데요. 한국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없앤 것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수십 년 동안 여권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새로운 여권에 도입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는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규정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베트남이 삭제한 출생지는 필수 기재 항목이기 때문에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한국을 따라했다가 낭패를 당한 것이죠. 이런 이유로 독일 대사관은 베트남의 새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스페인 대사관도 독일의 뜻을 함께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지난주에는 체코도 베트남의 새 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베트남 국민은 걱정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허세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은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의 수준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했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베트남을 보니 안타까운데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반면 한국이 발표한 새로운 여권은 베트남 여권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거부한 베트남 여권과 달리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 여권지수 2위를 기록하면서 총 192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여권지수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여권의 내구성과 보안을 꾸준히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성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국민성은 이미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여러 유럽 국가들이 선호하는 나라 1순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악명 높은 입국 심사에서 한국 여권이 유럽 시민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사진은 유독 까다롭기로 소문난 영국 히드로 공항의 입국 심사 안내판인데요. 2019년부터는 한국도 영국인처럼 자동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던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희소식이었죠. 또한 방문객 수를 제한할 정도로 관광객이 넘치는 이탈리아의 로마 공항은 입국 심사만 반나절이 걸리는데요. 오직 세 개의 국가만이 자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관광객의 질투를 샀다고 합니다. 그 세 국가 중 한 곳이 바로 한국인데요.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한국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었죠. 이외에도 프라하, 두바이, 뉴질랜드 공항 등에서도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10초 만에 통과할 수 있는데요.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만 특별 대우를 받는 사실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많은 아시아인이 한국인을 사칭하기도 했다죠. 한국인 사칭 사례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유럽 국가인 에스토니아에서는 한국인인 척 입국하는 아시아인을 구별하고자 시험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다음 중 한글을 창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순이 씨의 직업은 무엇인가? 자갈치 시장이 있는 한국의 도시는 진짜 한국인이어야만 알 수 있는 문제를 풀고 통과해야만 입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을 구별하려고 애쓴 해외의 노력이 보이는 대목이죠. 지난 5월엔 한국인으로 신분을 위조하고 해외를 오갔던 중국인이 24년 만에 잡혀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편한 대우를 받고자 한국인을 사칭하는 사례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아시아인과 구별되는 한국인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빨리빨리의 나라답게 모든 준비 속도가 빠른 건 기본이고 외국인을 보면 영어로 대화하려고 한다는 점이 한국인한테서만 느껴지는 배려라고 합니다. 중국인은 무작정 중국어로 대화를 시도하고 일본인은 말을 하지 않고 머뭇거린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은 상대를 배려해서 영어를 사용해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답답한 비행기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이 한국인 승객을 반긴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이미 기내 서비스를 파악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속전속결을 위해서 불평불만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하면 승객들이 따뜻한 말로 감동을 주기 때문에 많은 승무원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국민 한 명 한 명이 해외에서도 매너 있는 태도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한 덕분에 사람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귀빈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인을 무시하고 화려한 겉면만 쫓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베트남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